그녀가 나왔습니다. 나왔어 어떡해. 아 떨어진다 이제. 오 대박. 오 간다. 진짜 하고 싶으면 차라리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가세요. 번지점프는요? 못해요. 약간 스카이다이빙은 같이 가잖아요. 그 안전 밑에 요원이랑. 아 번지점프는 진짜 못하겠어. 불 끊어지면 쭉 끝 죽는 거잖아요. 100만이 되면 예슬 PD님이 번지점프를 하로 가는 걸로. 아니에요. 아 맞아요. 50만 되면 예슬 PD님이 번지점프를 하러 가는 거. 30만이 되면 예슬 님이 번지점프 가는 걸 찍어서 인증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갑니다. 자 바로 저희들 떠날게요. 30만을 가게. 30만 let's get it. 구독 부탁드려요. 예슬님. 너네는 뭐? 저희는 이제 저희가 PD가 돼서 저희가 찍어드려요. 찍어드릴게요. 누나 화이팅! 예슬 예슬.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치스 30만 돌파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번지점프 하는 곳을 가는데 수호랑 태경이가 노래를 불러서 저를 응원해줬어요.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Memories are everywhere. 아마도 저를 응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우린 오늘 놀러 가요. 왜냐면 30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슬 누나가 이제 곧 떨어질 거예요. Falling down. Falling down for real.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가고 싶지 않고요. 왜 수호랑 태강이는 안 하는 거죠? 소주는 오늘 바캉스 기분 어때요? 저는 차가 너무 싫어요. 누나 저희는 지금 목적지가 어딘가요? 저는 지금 번지점프 장소 가고 싶어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저는 일단 너무 재밌거든요. 예슬 누나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나도 너가 떨어지는 거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예슬 are you worried? 무서워요. 이제 거의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저 잘 해볼게요. 안녕. 예. Five minutes later. 아 나 심장이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저희가 언제나 함께 할게요 누나. 같이 뛰어 그러면. 같이 뛰라고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뛰란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그 번지 점프라는 게 재미가 있는 거. 번지 점프하는 예슬 누나 모습 그때 몰랐었던 30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 몰랐지 진짜 떨어지러 간다 간다 그녀는 곧 점프를 하겠다 무섭다 저희 1km 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어서 한쪽으로 가시죠. 제가 와 어떻게 점프해 저기서? 자, 제가 번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영상 마지막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전에 나미 아일랜드로 가볼까요? 나는 수호. 나는 네, 저희가 이제 남이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남이섬은 한국에서 되게 이제 연인들끼리 놀러 가는 데로 유명한 곳인데 아, 이렇게 가네. 근데 이렇게 가네. 아 여기서 보인다 번지점프가 대박이네요. Almost paradise. 흰 돛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남이섬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비밀의 정원,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해요. 소주가 볼 때마다 놀고 싶어하는 토끼, 공작새, 그리고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봤어요. Hola, hola, ¿qué tal? ¿Cómo está usted? Muy bien, ¿y usted? Hola, hola. Bonjour. Bonjour. Tu m'appelles Jesús, ¿sabes?
어. 메하바. 어느 나라죠? 여기 터키입니다. 피치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피치를 보고 계시겠죠? 아, 조금만 더 아래였으면 시원했을 텐데. 아, 이게 시원하긴 하네요. 아, 오늘 되게 더워요. 오늘 기온이 몇 도죠? 36도. 네, 굉장히 더워서 지금 마스크 속이 풀장이 됐어요. 폭염이에요, 한국은. 맞아요. 그리고 태광이 긴 바지를 입고 있네요. 태광아, 이거 내 원피스 아니야? 어. 제가 뺏어 입었네요. 오! 오! 우와!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 안녕? 널 물어서 뜯어버리겠어. 먹을 거 주세요. 오! 요요요요요요. 소주! 소주 중했지. 와, 진짜 무섭다. 하, 남이섬을 너무 오래 걸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져서 맛있는 걸 먹으러 왔어요. 지금 이건 리코타 치즈 샐러드고요. 이건 샐러드 파스타 and 스윗 프라이드 떡볶이 크림 파네 파스타. 예슬 누나가 먹을 거 다 먹어야지. 다 가져가시네. 너무 맛있다. 소주? 엄마 졸여? 태광아 이거 봐라. 태광아 나 좀 봐봐. 남이섬은 가을이나 봄에 오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은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소주가 힘들어해요. 우리 한번 계곡에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계곡으로 다 같이 놀러 왔어요. 자, 피치스 예슬 누나와 태광이에게 가보겠습니다. 오, 핫가이! 핫가이! 마사지 즐기시는 어머님. 하이. 이렇게 행복하시네. 저 들어갈 수 있다? 아하, 너무 귀여워. 더 이상 절대 안 내려와요. 아, 이거 멋있다, 이 샷. 네? 그거 돌 사이에, 허벅지를 돌 사이에 껴야 돼. 야, 수야, 이거 봐. 멋있지? 내려가는데? 아, 자꾸 흘러가는데? 지지대로. 어, 예. 진짜 녹는다. 소주 싫어? 많이 시나 보네. 하이 피치즈. 이거 뭐야? 저는 5년간 계곡에서 돌을 갖고 있는 수우라고 합니다. 계곡은 몸과 정신을 알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 수호! 수호! 근데 이거 저녁 설거지방 하면 바베큐 그거 고기들 제일 늦게 먹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설거지를 하기로 했고요. 빨간 부분 없이 다 먹으면 됩니다. 다 먹고 휘파람 불어주시면 돼요. 휘파람 못 부는데? 아, 그래요? 그럼 다 먹고 입 벌려주시면 돼요. 3, 2, 1.
아니 내 거 길이 봐. 뭐야? 자 이제 제 약속을 지키러 갈 차례입니다. 여기는 번지 점프장입니다. 누나가 저기를 갈 거예요. 누나가 지금 아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혼이 빠진 상태예요, 누나가. 지금 번지 한 10분 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힘이 안 서지고. 네. 그래도 30만이니까 그 30만 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치씨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뛰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Love you. Hi, Peaches. 나는 수호. 나는 태광. 저기 위에는 예슬 누나. 위에서 30만 구독자 공약이었죠. 거기서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원래는 저도 60만 이제 조회수가 되면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다들 나가서 노시나 봐요. 아, 그러니까 네. 60만이 안 돼가지고. 60만이 아직 안 돼서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 너무 높아. 진짜 너무 높아요. 너무. 아, 예슬 누나가 캠을 가지고 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안전상 네. 문제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못 가가지고 네. 저희가 밑에서만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네, 양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5, 4, 3, 2, 1, 전지. 아, 지금 다른 사람들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있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저도 무서워요. 무서운 건지 재밌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걱정돼요. 우리 소주도 그렇지? 네! 소주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A few minutes later. 그녀가 나왔습니다. 어, 나왔어 나왔어 어떡해. 아 떨어진다 이제. 오 대박. 오 간다. 오 간다. 진짜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말을 꼭 조심하면서 이제 지내도록 해요, 저희. 어떻게 살아 있습니다. 예, 네, 다행히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괜찮 아닌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그래도 했다. 와, 진짜 했네요. 그래도 했다. 어, 내가 더 아파, 어떡해. 그래도 했다. 자, 우리 피디님. 더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근데 진짜 비명소리가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비명소리가 엄청났어요. 네, 어마무시했거든요, 비명소리가. 와, 근데 진짜 무서웠을 것 같다.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오, 다리 힘 풀린 것 같아요. 와. 멋있어요 누나. 했다. 해냈다. 해냈다. 해냈다 우리 PD. 해냈다. 공약 지켰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만 구독자 공약은 39만 구독자 공약은 성공했습니다. 완전 재밌다고요? 네 저 입에 발린 헛소리인 것 같고요. 저기 올라오네요. 자 지금 올라오는 사람의 따라라란따 따라라라라. 예, 했습니다. 아, 해냈네요. 너무 높아서 처음에 이러고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이러다가 아, 계속 무서워하면 점프 못 하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뛰어내렸어요? 했는데 와,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어, 막상 하고 나면 재밌다. 재밌다. 근데 다시 하고 싶진 않다. 하이 피치즈 여러분, 저 뛰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이제 태광이가 뛸 차례입니다. 네. 태광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누나가 30만 구독자 공약으로 이제 뛰었으니까. 저 뛰면은 소영이 뛴다고 해서. 아, 네네. 네. 태광이 잘할 거야.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피치 파워! 피치 파워! 고! 50 지금 몇 분인데? 11시 55분에 연장돼. 한 시간 남은 거 아니야? 태광이랑
그리고 저가 뛰려고 했지만 아 거짓말하지 마. 지금 장비 점검 시간이라고 아니 딱 걸려버려가지고 아 나 뛰려고 했거든. 그 누나 혼자서 뛰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파서 저희가 이제 피치스트를 위해서 같이 뛰려고 했는데 아 와. 장비 점검 시간이네. 아 그럼 우리 여기 앞에 카페에서 한 시간 있다 올까? 그런데 저희 오늘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운 좋은 태광이 운 좋은 태광이 그는 살았다. 결국 예슬만 뛰었다. 괜찮아 재밌었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예슬 누나의 30만 네. 구독자 공약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었고요. 이 어드벤처를 가능하게 해주신 피치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 때문에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다음번에는 무슨 챌린지를 해야 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Love you all and take care. Bye, Peaches! It is too hot. Help me. Help me. 아니 소주 목소리 그런 목소리야? 귀여워.